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다 아시죠? 말씀. 말씀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하나하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 말씀도 들었고, 그동안에 네, 많은 공부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러나 특별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냥 전체를 통으로 수포로 보고, 수포로 보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깊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큐티라는 거 아시죠? 조용한 시간에, 과이어트 타임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날 그날에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 20년을 해오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셔서 조금 어쩌면 좀 생소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뭔가를 하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 성경 이게 전체예요. 성경 이 하나가 다 신론, 우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천지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나무의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한 창세기 기초는 너무 중요해요.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죠. 그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창세기가 바로 이 뿌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가장 중요하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움직이시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 그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깨뜨리면 성경이 다 깨뜨려져요. 성경은요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대필자를 통해 쓰인 글이긴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다 따로따로 뭐 기록을 잡고 해서 순서가 정해지긴 했지만 다 한 권의 이야기.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성령론, 천사론, 교회론, 마귀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이것이요. 창세기에 다 있어요. 찾아보면 전부. 그래서 나무가 이제 가지예요. 가지. 가지를 쳐서 이 다 길게 푸른 잎사귀가 다 나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5권, 역사서 12권, 서신서 21권, 신약으로는 복음서의 4권, 역사서 또 예언서 이렇게 신약 구약이 전체가 되는 한 나무로 성경이 숲이에요. 우리가 어디 갔어요. 산 등산을 가다 길을 잃었다 하면 숲을 봐야지 당장 우리가 어두워져서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집에 올 수 있어요? 당장 보면요. 아, 꽉 막혔구나. 너무 어둡구나. 근데 조금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길이 있겠다. 집도 있겠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그랬어요, 전에. 그러나 그걸 전체로 한 발 멀어서 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저의 이 처해진,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들. 여기 오셨지만 마음 편하고 아, 너무나 100% 행복이다 하신 분 계세요. 그럼 손들어보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어제 밤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물론 뭐 이 일 때문은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게 뭔지 모르는 우리 안에는 본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일들,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 혼자서 내 자신이, 가족이, 남편이, 자녀가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빛 대신 그분이 조명해 주신 그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현실하고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살아가면 답이 나오는 것이.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창세기 자 전체적인 그 하나님 우리 칼빈주의 신학 아시죠? 소명을 주시고 중생, 회심, 칭의롭다, 양자, 그래서 연합하고 성화학 존인하고 이렇게 영화로운 3가지가 창세기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아시죠? 그분들의 각자의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니고 그도 역시 저희들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세미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과거, 현재, 오늘 이게 대입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뭐 맷독을 하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어디서부터든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수백 장을 만들고 계속 이런 플래카드를 수십 장을 만들게 된 것이 제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왔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전해드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이제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서 얼마만큼 저처럼 흉내내서 하시는가에 따라서 전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 말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 자, 우리는 과거가 있지요. 살아오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이 있죠. 이 귀한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가 있지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과거는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모세오경 끝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했죠. 제1설교, 2설교, 3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창세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인 것이에요.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은 삶을 이제 우리 가정에 저희들의 부모님의 가정에 두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 내가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있어졌을까 그거는 과거의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만남과 부모들로부터 또한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드가 말한 거죠. 그 무의식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냥 잠깐 짜증나게 말 짜증나 누가 화나게 화가 확 올라와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가셔서라도 혹시나 주위에서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한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그분이 뭐라고 왜 남편이 잘못되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어떻게 아직도 치유가 되지 못했구나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 말씀 여행을 가게 되는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숨 쉬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는 그냥 그래 살지 아니 그렇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곳이 뭐예요? 돌아보면 제
제가 이런 거 자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안 보고도 그냥 하더라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니? 아니 그런데 애굽이 좋았대요. 종살이 하던 그때가 좋았대.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계신 것이에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것을 아시려면 병들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시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 한 가지 가슴 깊이 새겨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어떤 가정에 있게 되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말씀 계속 찬양 소리내서 하라고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괴롭고 힘들면 저도 우울한 생각 때문에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해봤어요. 소리 지르면서 해보면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분이 임하셔야지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모든 성경에 쓰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그냥 읽는다면 그것은 독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비워두고 다 접어두고 그리고 귀 기울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와 모세오경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좀 이렇게 놔두세요. 나중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신경 쓰여서 그래요. 그냥 놔두시고 들으시면 돼.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들으시면 성령님이 다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 가슴 밑바닥에 있는 그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런 세계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하나님 이랬군요, 성령님 야 그래서 그랬군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 질서 있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트리리언. 집사님 제 핸드폰 보세요. 뭐가 전화 저 뒤에 저 집사님 갖다 주세요. 되십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 아, 자, 이 앞에 있잖아요. 빨간. 자, 묵상은 훈련. 훈련은 자 건강법은요. 우리가 나무로 비교하고 집으로 비교하고 그냥 사람으로 비교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청소들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마음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원사님이 좀 저쪽 뒤에 우리 심령을 열고 아까처럼 찬양으로나 답답할 때마다 일부러라도 부르게 되면 이게 통풍이 돼요. 통풍이 아시죠? 겉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아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네, 아 설사하네 그러면 금방 약을 먹고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답답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큐티의 건강법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할게요. 구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약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갈비뼈에서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있고 구약에서는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욥,
쭉 해서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 그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계신 그 성경 지식을 그냥 파자마처럼 이렇게 연결 지으세요. 수많은 사사들이 있죠. 사사들 부족하기도 하고 넘치기도 한 여러 가지 사사, 여러분의 사사들이 있고 사무엘 상하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시기 전에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사울 부류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과연 다윗 부류에 속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제까지 어떻게 이 전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로 그분 위해서 그분이 유언하신 대로 예수님 사복음서에 뭘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로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구약에 말라기에 아픈 마음으로 문을 닫으시면서 신약의 문을 열기 전에 암흑 시대 속에 하나님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오셔서 사복음서에 직접 행하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잖아요. 그 많은 그분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 지금 우리가 인생 여정에 있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이제 보면서 열왕기상하 쭉 가다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이 왕들이 있어요. 좋은 왕, 나쁜 왕, 정복이 하는 왕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거의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힘든 이 시대에 이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가 뭐 할 때마다 그냥 계속 반복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으신 분은 들으신 구약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항상 우리가 세계화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사한 것은 당연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주님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이제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먹으시게. 자, 그래서 내 강으로 흘러가게 이 안에만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그 창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부터 이제 그분들의 인생을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과 같이 견주어 보면서 아 야곱은 정말 끈질겼구나. 이 고집불통이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이 삶이 이렇게 중생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우리들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어요. 창세기 곡이 맨 처음에 나오죠. 1장을 펴시면 창세기 1장
하나님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 1장, 2장, 3장만 다시 하면서 우리 심령을 재창조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하시죠. 집도 몇십 년이 되면, 아니 요새 30년? 뭐 40년? 리모델링 하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30은 다 넘으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을 리모델링 하십니까? 말씀으로 또 닫고 또 닫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우물들이 이미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인물들이 느껴질 뿐이에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신이 좋아 여러분의 우리의 주위에서 어떻게 할까 이 딸을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창조의 과정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의 그 과정을 완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3절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대. 빛이 있으라. 답답하고 어두우실 때 빛이 있으라면 한 열 번만 해도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 이르려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묵상의 3요소 관찰 묵상 적용이요. 바로 이 적용이 이것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는. 그러면 아 너무 힘이 들다. 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일어나지질 않을까. 제가 이 여름에 그랬어요. 날씨는 더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아니요. 저도 그냥 한낱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사람 그냥 지귀에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넘나지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쓰고 하고 밤잠을 안 자면서 했던 거 잊어버리고 외치는 것이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정신을 깨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생각이 나서 아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재창조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빛이 있으라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찾아가면 수많은 박사님들의 말씀 많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저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이 말씀의 원동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자 사람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첫째 날 있죠. 그 다음에 창조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기원은 땅의 흙으로 코에 생기를 넣어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정신이, 지성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제가 다 일일이 읽고는 못해요. 전체로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인간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1장 26절에서 27절, 30절까지는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해
아시죠? 하나님이 그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시면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 한자 한자를 놓치지 마셔야 돼. 다시 오늘부터 가셔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이라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먼저 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인간 전체가 하나 되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거 어떻게 영광해 낼까? 영광해 내고 계세요. 지금 예배하고 계셔요. 사역 말고, 사역 버려버렸어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에 눈 떠서부터 감고 자고 일어나서까지 하나님을 영광해 내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함도 다 당해야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하신 네 분의 족장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흉내도 못 내요. 우리 힘으로는. 자, 그래서 피조세계를 잘 관찰하고 주신 그 비밀이나 법칙을 잘 이용해서 재창조하고 살으라고. 그러면은 자연의 빛 가지고 에디슨이 이 빛 갖고 전기를 만들고 뭘 만들고 원자력 이렇게 만들고 핸드폰 점점 발달되어 가잖아요. 또 수많은 기계들 어떤 핸드폰도 그러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은 어찌 그렇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상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의 여건으로 사시도록 우리 마음의 내부의 구조를 리모델링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집을 고치는 이유는 뭐 돈 주고 팔려고도 이유가 있겠죠. 잘 팔으려고, 돈 많이 받을. 그러나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달고 오묘하신 말씀이에요. 1.1액이라도 한자라도 그냥 버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편히 쉬라, 그날 예배하라. 이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동산 안에 그냥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살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어떤 사단의 마귀 사단의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딱 하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오지 말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냥 조용한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저는 지식은 그런 교수님들 수많은 박사님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인 걸 구하시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 여태껏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곳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살기에 편안한 환경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들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묻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기계 때문에 결국은 핑계 되면서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3장부터 5장을 보면 이제 3장부터 5장에는 이제 타락한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그 아까 뱀에게는 벌써 이제 타락하고 유혹이나 그 불순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정
전문이나 어떤 안목의 전문이나 이 세계 사람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가인의 살인극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땅으로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드렸고 양으로 드렸고, 여기에서 가장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누구의 제사가 받았을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 받아? 그리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가인의 근성들을 뽑아내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먼저 계속 몰아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 제사는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겨졌던 관계 계속 회복되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단절이 되었을까? 그래요, 믿음이 다 좋으시죠. 정말 사역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분 나름대로 훌륭하시거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그분에 맞는 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도 다 된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이제 다 됐겠지? 아니, 또.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되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심판하게 돼요. 잘못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이시고 관용이시고 계속 기다리시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시잖아요. 신이신 동시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그냥 섞여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내가 왕이다,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 기억하고 살아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어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타락하고 대원수 심판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언약. 하나님은 그러면 즉시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으로 여러분 계시다면 다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앞서 행하시고 제가 종처럼 뒤따라 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사 쫙 해서 노아 방주 사건 아시죠? 교회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다 많은 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내려와서 하는 일이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 제사, 예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조금 소원했던 거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는다는 거, 그것도 예배일 수 있고. 그럼 하나님과 약간 소원했던 부분을 다시. 그렇다면 이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 마음이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하고도 지금 이 창세기의 다섯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사사기의 그 사이클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또 조금 그러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그러면서 또다시 여름에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가 용서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지면 또 똑같은 삶이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래 우리끼리 끼리끼리 다 이렇게.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너무나 간략하게 한 30여 분 동안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한 시간으로 똑같은 내용으로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단축도 할 수 있고 아주 짧은 길.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상 명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되라고 하시. 그 명령을 준행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뭐 크로마뇽인 뭐 뭘로 왔다, 무슨 음녀로부터 왔다, 우리의 많은 전설들이 있죠. 또 뭐지 그거 진화론이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이 맞는 것이에요. 창조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사람은 기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해내는 것이라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공동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시 아까 이거를 말씀드린 우리는 이거를 그것이 사복음서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 유브라데 여기 나와 있죠.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고 히떼겔 강으로 그 다음에 비손강으로 비훈강으로 흘러간다. 이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은 뜻이요 감미롭고 달다. 달콤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과 말씀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히떼겔 이 티그리스 강의 뜻은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화살처럼 가야 된다. 또 이제 비손강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안에 생수처럼 계속 기혼강의 기혼강은 이 생물처럼 솟아나는 쉬지 않고 쏟아부은 풍요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래야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2장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 근원이란 게 뭐예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린 내 근원. 사방, 팔방, 전후, 좌우, 동서남북. 그것은요,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계로 선교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슴 깊이 말씀으로 채워서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이 감미롭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